아빠. 근데 이거 해줘. 여기 안에 들어오셨어? 막 주워.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빠. 왜 여기 안에 주먹 들어갔어? 지금 애들 낳고 있어. 새끼 낳고 있어. 애기. 근데 아빠도 먹을 수 있고 엄마도 먹을 수 있어. 이거 배고프면 애기를 넣는 건 싫은데 얘 입이 너무 커? 얘 입이 너무 커? 아니 입이 커. 입도 크지만 뭐 애기 낳기 싫은데 낳아야 돼서. 그치 아빠? 아니 그런 거잖아. 아닌데? 맞아. 맞아. 아빠, 거북이 나 밥 주고 싶어. 아빠 줬어? 아빠, 근데. 아빠. 참치. 멸치 줬어? 아, 똥인 줄 알았네. 저 동글동글한 건 똥인데? 응, 저기 동글동글한 거. 똥이야. 그래? 밥 아니야? 나도 몰라. 거북이 애들도 똥 먹어. 똥 먹어? 어떤 똥인데? 저거? 선생님 옷이 뭐래요? 이따 오세요. 나 여기 자리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갑부강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알비노 플레드가 출산을 했어요. 어항에 치어가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해 산란통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격리해서 키우고 있지만 오늘은 영상 촬영을 위해 산란통에 넣어 주었습니다. 구피는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출산하는 난태생 어종이에요. 그래서 암컷 뱃속에서 새끼로 출산하게 됩니다. 새끼들은 난황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난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출산하는 암컷 구피에게는 호르몬 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지지만 어항 내의 다른 구피에게는 맛있는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구피는 1년 중에 365일 동안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언제 출산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암컷의 배를 보면 뒤쪽에 니은자 모양으로 각이 생기면 출산 징후입니다. 보통 니은자가 잘 보이게 되면 하루에서 길게는 5일 이내에 출산을 합니다. 산란 징후로 보이는 행동으로는 벽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구석에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행동을 확인하고 구피의 배를 체크한 후에 산란통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산란통에 들어간 암컷이 스트레스로 늦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피는 22일에서 35일 정도의 산란 주기를 갖습니다. 개체별로 산란 주기도 일정하기에 두 번의 산란일을 체크하면 산란 주기도 알 수 있어서 다음 출산 예정일도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애기 여자. 아빠 애기 보여. 나왔다. 나 봤어. 제대로 봤어. 봤어? 나 못 봤어. 여기다. 쑥 빠진다. 쑥 빠졌어? 얘 이런. 맞아 걔야. 새끼 떨어지네. 얘네들이 나오고 나서는 한 3초에서 한 10초 정도는 힘이 없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 있다. 뭐가 이따만한 게 또 나오네. 나 보고 싶은데. 나 제대로 봤어. 올라간다. 뭐 이따만한 게 나왔어. 아빠 어떻게 올라가? 체력 어떻게 올라가?
수영 헤엄에서 어, 또 나왔나 봐. 저희 뭐 여기 있는 아까 나온 건가? 응. 잘 봐봐 소리꾼들. 구피의 출산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은 경우도 많지만 하루 온종일 출산하는 암컷도 있습니다. 새끼는 태어나면서 동그랗게 말고 있던 몸을 펴면서 바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직후에는 힘이 없어서 바닥에 있거나 은신처를 찾아 숨어 쉬게 됩니다. 산란통 출구로 나가 어항 바닥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출구로 나가지 못한 아이들은 구석에서 쉬고 있네요. 본능적으로 위험이 되는 성체를 피해 성체가 오지 못하는 곳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치어에 달린 난황은 영양분 덩어리로 아이들이 하루에서 이틀 걸려 흡수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사료나 브라인 슈림프 등의 생먹이를 먹지 않으니 급여는 하지 않아요. 난황을 다 흡수한 치어들은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료나 브라인 슈림프를 급여하면 됩니다. 방금 나왔는데 각도가 안 보였어. 얘 옆으로 가냐? 얘 정면으로 있어서 안 보였어. 나무네 위에 앉아서 자고 있어. 야, 아주 안전하게 잔다. 저 안에도 한 마리 있네. 아직도 안 바닥에. 응? 원래는 이렇게 못 자지 않아? 이러다 먹히는 거 아니에요? 뭐? 얘네 이렇게 자다가? 어, 원래는 먹히지. 쟤는 항상 저러고 자더라. 응? 어. 새끼들 다 어디 갔어? 근데 아 여기도 있고 뭐라 못 찾아서 바닥에도 있을까? 저기도 위에 하나 있네. 스펀지 위에도 있고.